최신 리빙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집 가꾸기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김대중 금연센터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제3회 홈 라이프 스타일 쇼를 열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분야의 리빙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초청해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4인 4색 집 가꾸기 이야기에는 디자인 바이 도로시의 배유진 디자이너 등 4명의 디자이너가 그동안 각자 생각해온 집에 대한 철학을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단장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컨셉이고요. Falling in love with myself고 보통 여자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드레스룸인데 저희의 회사의 뭐 메인 컬러가 바이올렛이고 올해의 팬톤 그 2018년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이번 컨셉을 바이올렛으로 해서 드레스룸을 했고요. 바이올렛에 맞는 그 골드 프레임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훨씬 더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홈 라이프 스타일 쇼는 나흘 동안 2만 명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매년 색다른 주제감과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져 광주 지역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리빙 전시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